분리배출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몽? 그러면 안 된다몽! 가정이나 야구장에서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못한 쓰레기는 수거되더라도 선별과정에서 잔재물로 분류돼서 결국 소각이 되거나 매립이 된다몽! 고생해서 분리배출을 했는데 그냥 땅에 묻어버리게 된다몽! 그래서 꼭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해야 재활용이 될 수 있다몽! 내가 알려주겠다몽! 우리가 분리배출로 버리는 쓰레기는 총 6가지다몽! 어려운 게 아니다몽! 들어봐라몽! 투명한 페트병은 유색 페트병하고 따로 분류가 된다몽! 병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불순물을 헹궈서 라벨을 제거한 후에 일반 쓰레기와 분리해서 배출하면 끝이다몽!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려워서 꼭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몽! 투명 페트병은 분리배출이 잘 되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다몽! 그 다음은 종이다몽! 종이박스는 스티커나 테이프가 붙어서 오는데 이 테이프와 택배송장, 스티커는 모두 떼어낸 후에 박스만 분리해서 버리면 된다몽! 신문이나 책자류 역시 마찬가지다몽! 책에 끼워져 있는 스프링이나 다른 재질이 있으면 다 뜯어내서 버리면 된다몽! 우유곽 같은 종이팩은 더 쉽다몽! 그냥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만 넣으면 된다몽! 만약에 전용 수거함이 없으면 종이팩끼리 묶어서 종이리로 배출할 수도 있다몽! 그리고 마지막은 대형 폐기물이다몽! 이런 것들은 지자체별로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업체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등록한 다음 소정의 비용을 내고 배출하면 된다몽! 그러면 내가 딱 네 가지 포인트를 알려주겠다몽! 비행분석! 그렇다몽! 비행분석만 기억하면 분리배출이 훨씬 쉬워진다몽! 비행분석이 뭐냐면 들어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불순물이 묻어있거나 하면 물로 깨끗이 헹궈서 같은 재질끼리 분리해서 버리고 다른 재질끼리 섞이지 않게 잘 분리해서 버리기!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철웅이 너도 분리배출 마스터가 될 수 있다몽! 근데 여기서 끝내기엔 좀 아쉽다몽! 철웅이 네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야구장에서는 어떻게 분리배출을 하면 되는지 최강 10번 타자분들에게 분리배출 꿀팁을 알려주겠다몽! 야구장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페트병일 거다몽! 페트병 분리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몽! 투명한 페트병과 안투명한 페트병! 맞다몽! 투명한 페트병은 투명한 페트병끼리 비우고 헹구고 분리해서 섞이지 않게 버리기만 하면 된다몽! 오, 똑똑하다몽! 철웅이도 이제 잘하는 것 같다몽!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 최강 10번 타자 여러분께서 시작해달라몽! 그러면 즐거운 관람되라몽! 두산 이겨라몽!